이 오싹한 분위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 팀합숙을 갈 정도라면 사실은 명절을 포기하고 갈 정도라면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청년이 앞에 서서 청년들한테 가슴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도 사실은 훈련입니다. 왜 간증을 시키냐? 한번 갔다 와서 그것을 좀 정리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혹시 앞에 나와서 나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이런 사역하고 있는 거 말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는 이 자리를 많이 비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합시다. 이거 다 아나요? 알지요? 나만 아나요? 왔구나. 우리 가사를 생각해서 하나님, 이 가사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민족의 가슴마다 이 문을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 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행복하지요? 나만 행복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가슴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말해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꿈꾸는 대로 하나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현장에 구석구석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증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요. 오늘 여러분 힘을 얻는 귀한 달 되길 주면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의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오늘 제목은요 기념비를 세우라. 여러분 주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가슴을 모아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중앙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시간표를 모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응답은 언제든지 오는데 이상하지요? 그 응답이 내 것인지 모르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지는 것이 지금 거의 400명이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모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 옆에 있기 시작하고 이렇게 움직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고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면 힘이 나고 이상하게 예배 드리면 기쁨이 생겨지고 누구든지 오라 그러고 싶고 이곳에 오면 이렇게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싶고 이것을 뭐라 말하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이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여러분 찬양하면서 손을 들라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지 앞에 나와봐야 돼. 저는 찬양 인도자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서 설교자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못 보잖아.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잖아요. 그의 가슴에 아무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구성구성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데요.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일지 몰라도 우리는 청년입니다. 같이 모이시는데 같이 항상 돌아보시고 누구 안 왔는지 같이 모이는데 힘쓸 수 있는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이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냐? 뭐죠? 미션을 실현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항상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말씀을 따라가라. 자, 강단을 쫓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하는데요. 그래, 말씀 따라가야지. 미션을 실현해야지. 점점점 내 말씀을 따라가는 주체를요. 아멘, 아멘 하면서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청년들이 미션을 실현하라 이런 답을 받고도요. 말씀 따라가야지 라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지? 그래서 뭘 따라가라는 말이지? 그래서 왜 이 목사님이 설교 다 하고 났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2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맞아요. 저도 많았어요. 강단은 지금 강단을 쫓아가라 합니다. 그럼 이번 주 강단에서 여러분 뭐 하라는 소리였을까요? 여러분 미션이 뭡니까? 그럼 미션을 실현하라 그러는데 나의 미션은 뭡니까?
맞아요. 그걸 뭘로 잡아라? 강단에서 미션을 실현하라 했으니까 여러분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뭐 해라? 점검해라. 그것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자기 소통을 나오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너는 누구다? 구원받은 자다. 이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요? 낙이 타고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네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 가서 뭐 누리면 된다?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이것을요, 뭐 하라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내한테 답이 안 내려지면 오늘 왔고 은혜를 받고 갔는데 똑같은 문제 속에 똑같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강단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너는 그 문제가 너의 문제가 아니니까 강단에서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선포했으니까 그 강단을 믿고 그 강단의 힘으로 따라가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갈 때마다 요단은 갈라질 거고 여리고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 답을 내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두 번째 우리한테 질문을 가합니다. 어떤 질문을 가합니까? 네가 믿는 너의 그리스도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외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처럼 호산나!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분이 하고 외쳤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모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나는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지금 나의 경제력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나의 인간관계에 특별히 연애관계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라고 사실은 뭐 한 거예요? 낙이 타고 오신 호산나 외치는 그 백성들 아빠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그리스도는 뭐냐? 네가 정말 믿고 따라가야 될 그리스도는 뭐냐? 이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서 같이 아멘하는 그리스도 말고 나 개인에게 지금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접근되어져 있고 지금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에게 레마를 던지고 있냐? 이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질문이야. 되어지지 않으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어가지고 답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뭔가 깨달았다고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무엇인가 분명한 뭔가는 있는데 그 실체는 나한테 오지 않았어.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남이 외치는 호산나 말고 내가 호산나 외쳐야 되는 이유를 뭐 해라? 발견하라. 이번 주에 그 발견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진짜 믿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냐? 그렇다면 네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는데 너의 염려와 두려움은 뭐냐? 네가 왜 도전하지 못하냐? 네가 왜 주저앉아 있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이 되어졌을 때 각자의 그리스도는 다른 그리스도로 직접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주 강단 말씀, 자기 소통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질문해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봐라.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네.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시키면 해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응답받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노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뭘 들려주죠?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사실 그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는 나의 현장이 아니었다니까 오직 나 하나 살기도 힘들었어. 그런데 이 말씀 붙들고 보니까요. 맞아. 나는 끝났는데 그러면 나는 이 직장에 왜 와 있지?
나는 끝났는데 나는 이 가정에 왜 와 있지? 나는 다 해결한 바던데 나는 지금 왜 이 사람을 만나고 있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보인다? 그것을 미션이라 한다. 여러분 괜히 사람 만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치셔서 여러분은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사실요 그렇게 질문한 적 많아요. 하나님 혹시 나를 지을 때 도르신 거 아니면 조금 주무셨나요? 아니 왜 하필 이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나는 이 정도로 똑똑하고 이 정도로 잘생겼는데 왜 하필 가문의 배경이 이렇습니까? 막 이런 여러분은 안 그렇구나. 원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강사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나한테 들려주신 거예요. 가장 약한 것이 변해서 강하여졌을 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변해져서 무엇인가의 자리를 잡고 위치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거 아니겠냐. 네가 노력해서 될 거였다면 네가 조금 해서 될 거였다면 내가 어떻게 영광을 받겠냐. 아, 그 답이 내려지는데요. 나의 가난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의 무능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무식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거예요. 개인으로 따지면 나는 이 자리에 쓸 사람이 아닌데 개인으로 따지면 이곳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귀히 쓰셨어요. 높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이 내가 높여질 때는 반드시 떨어질 걸 두려워하는데요. 내가 원래 자리가 아닌데 내가 원래 저 자리가 아닌데 그러면요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 자리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능함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지함을 찬송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요. 그래야 미션이 나와져요. 하나님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높이셔야지 뭘 세운다? 기념비를 세운다. 기념비가 뭡니까? 우리 한번 진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저쪽이 흑음이 있구나. 하나님 믿습니까? 거기만. 나 부끄럽네. 대답도 안 해줘. 자,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인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진짜 믿습니까?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저 사람 때문이라고 자꾸 생각될 때마다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나는 얘기합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나의 무능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나는 이 문제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자꾸 그 눈에 돌아가요. 그럴 때마다 질문합니다. 진짜 믿냐?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하는 질문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확하게 질문해보세요. 진짜 믿냐? 그것이 믿어진다면 지금부터 너의 하는 모든 일은 기념비가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니까. 그래서요. 이 기념비를 가진 체험하는 청년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념비를 가질 수 있냐?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요. 그래서 남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임하신 그리스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 이 분위기가 좋은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늘 나에게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와서 아멘으로 타답하는 그 아멘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부님 때문에 뒤에 서 있으면 잠깐 졸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왜요? 졸음을 쫓는 최고의 방법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졸리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졸리는구나. 체험하세요. 하나님 체험하시도록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돌이켜서 뭘 체험해야 되냐면 뭘 체험하라? 구원의 감격. 누구에게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만 갖고는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의 뜨거운 눈물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성교제를 하다가 헤어지면 슬프지 않습니까? 잘 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더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상기를 계속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면 됩니다. 마음속에다 슬퍼지면 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요, 구원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면 됩니다. 우리 자매들한테 항상 말하죠. 남자들은 밝은 여자 좋아합니다. 결혼했어요. 맞아요. 나만 그런가? 밝은 자주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흘리고 다니세요. 이렇게 구원의 감격. 그 정도로 즐거워야 돼. 한번 막 하는데 6개월 정도를 차를 탈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남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엇 때문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동산에서 그리스도 딱 한 번 만났는데 죽을 때까지 그 감격이요 그를 전도자로서 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기념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요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빨리 찾아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뭘 체험해야 됩니까?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기도응답이 되어진다. 기도응답의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의 체험이 되어지면 그때서부터는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뭘 혼자 도망갔어 광야로. 그곳에 조용히 찾아왔어요.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다고 혼자 딱 돌베개 베고 누워 있는데 너무나도 외로웠는데 찾아온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회와 떨어져 있는 여러분 혼자만의 골방을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하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길 원하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야곱에게. 네가 원하지도 않는데, 뭐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거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지렁이 같은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 그래요? 진짜 나 거부 만들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면 뭐 까짓 거 내가 10분의 1을 드릴게요. 요딴 식의 대화를 했다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자기 혼자 찾아와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 거부되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게 했는데 이 야곱은 잠 깨서 한다는 소리가 기름 부으면 이렇게 제사처럼 물 부으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10분의 1 드릴게요. 요딴 식의 대화를 했다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셨어요. 그 정도도 기뻐하셨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죽을 것 때문에 두려워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서 뭐 해줬어요? 안 싸워도 돼요. 가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싸워줬어요. 무엇 때문에요? 너의 마음을 내가 알지 않냐? 네가 나를 지금 붙들고 싶지 않냐? 그 붙들린 마음을 안 하나님이요 끝까지 붙들려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반드시 축복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붙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뭘 세울 수 있다? 기념비 세울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체험해야 됩니까? 기도응답을 주시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증거로 요단을 가른 겁니다. 요단을 가르는 것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요. 만나를 내는 것, 그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뭘 보여주고 싶은 거요? 내가 너에게 관심 있고 너와 함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요단을 가르는 거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을 딱 받고 문을 딱 나서는 순간 희한한 뭐가 있냐?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가장 답게 만드는 건 뭐냐? 성령이 역사하게 만들면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앞에 나가서 말도 못하는 사람, 스스로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뭐가 약하냐면 자긍심,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자존감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앞에 못 나섭니다. 앞에 나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부터요, 나를 이렇게 제가 숨겨졌던 달란트도 나오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 막 앞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는 거야. 난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잘생겼는지. 또 지자랑이다. 아멘을 줘서 고마워. 회장밖에 없다. 여기서 웃으면 무슨 웃음인가? 여러분 이상했다니까. 저는 저를 잘생겼다고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볼 때마다 아쉽고 볼 때마다 거지 같고. 근데 복음 받으니까요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이상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상한 힘이 있죠?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죠 지금 이거. 네. 여러분에게 각자 독특한 힘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알 수도 없는 것들이 각 곳에서 힘을 내게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야 뭐 할 수 있다? 기념비 세울 수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왜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기념비를 나를 통해서 체험을 주고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 뭘 위해서 세우라 말했냐? 뭐요?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에게 영원히 기억되도록. 뭐가 기억되도록요? 하나님 되심이 기억되도록.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느껴지도록. 여러분들이요 약한 눈에 나에게 똑같이 기능은 다 똑같아요. 누구든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약간 다른 2%가 사람을 최고로 높이고 최고로 줄이고 하거든요. 그 2%는 누구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다. 여러분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달라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냐? 하나님 되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영광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라.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이 자리까지 앉아있게 만드신 하나님, 그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장애물이라는 장애물은 모두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뭘요? 사명을 기억하는. 내가 너한테 왜 이것을 주었냐? 계속 질문할 수 있도록 만드는 뭐가 되라? 표징으로서 기억해라. 아니면 우리는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세워놨습니까? 질문할 정도로. 여러분들이요 밤새 뭘 할 때마다 기억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던 기억이 있지 않냐? 여러분 그런 기억 있습니까? 재수를 하고 시험을 떨어졌어요. 나는 우리 집에 귀남이었거든요. 여러분 귀남이 아십니까? 귀남이. 우리 누나는 후남이었어요.
나는 기남이. 우리 엄마는 나만 좋아해. 나만 봐. 호르몬이셨기 때문에 우리 동생들이 다 알아요. 그 정도로 나만 편애하셨어요. 나한테 얼마나 기대냐. 걔 중에 우리 형제들 중에 내가 최근 똑똑하고 잘생겼거든. 막내 빼고. 우리 막내는 더 잘생겼어요. 이번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막 믿어주는데 내가 엄마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으려고 뛰어내려 보셨어요? 저는 뛰어내려 봤어요. 엉덩이 살이 많아서 살았어요. 얼마나 쪽팔리던지. 그런데 너무 비참해서 기도원에 가서요. 내 수련회도 아닌데 고등부 수련회에 쫓아가서 앉았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저는 재수하면서도 교사까지 했거든요. 여러분보다 어쩌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때는 복음도 몰랐고 열심히 단주를 했기 때문에 유도 정말 정말 대단한 신앙자였거든요. 근데 이게 뭡니까? 나 쪽팔려서 교회도 못 가겠습니다. 혼자서 울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할 게 없잖아요. 너무 그 자괴감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장남이라는 것도 버겁고 귀남이라는 것도 버겁고 엄마의 기대도 버겁고 내가 그나마 교회에서 인정받았다는 것도 버겁고 내가 어떻게 나서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하나도 없게 됐죠. 그랬을 때 하나님 나한테 탁 무릎 꿇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영음을 들려주었어요. 나한테 영원히 기억되도록 귀 속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세포 속에 마음을 심었어요. 하나님, 경서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딱 그 한마디. 여러분 귀로 들리지 않는 세포로 들리는 음성을 들어봤습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기뻐서요. 그 아무 소망이 없는 그 곳에서 너무나도 기뻐서요.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일주일 만에 바뀌는데 동생이 시험할 정도로. 그 전까지 악랄한 독기 있는 근성 있는 놈이었거든요. 근데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사람이 바뀌었다니까. 그 전주에 했던 것이 기억 안 날 정도로 바뀌어졌다니까. 그런 체험을 안 해보셨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면 오늘도 사람은 바꿀 수 있다. 나의 기억에 담았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여러분 속에 기억되기 위해서 언제나 돌아가면 예수가 나와 만나주고 있고 나의 얘기를 듣기를 원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의 기억 때문에 기념비를 세웠냐? 그 기억이 누구에게 전달되도록?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기념비를 세워라. 하나님께서요 후대에게 전달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보여줄 만한 뭐를 주겠다? 하나님의 증거를 주겠다. 그러면 후대들이 볼 만한 증거 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후배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야 멋있다 할 만큼 제가 6학년들 아이들 데리고 우리 교회에 좀 멘토 될 만한 사람들 한 12명을 데리고 좀 찾아보려고 막 찾았어요. 기업체라는 곳을 가보고 교육을 싶은데 기업체 CEO가 한 명도 없어. 여러분 그 가슴을 아십니까? 보여주고 싶은데 없어. 유 목사님이 지금도 하늘 치면서 말하는 거, 렘넌트 중에 누군가는 일어나라! 복음이 복음되었다는 건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일어나라! 그런데 아무도 아멘 안 해. 아무도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요. 하나님, 내 위치에서 내가 내 후배에게 복음이 사회에 이 시대에 어떻게 능력으로 인정받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기념비 가진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여러분 기도하세요.
청년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걸 청년이라 하는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오늘부터 여러분을 여러분이 아닌 새로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해 갈 거예요. 자꾸 증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라. 무엇을 전달해라? 복음이 복음됨을 전달해라. 그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한 손엔 주의 복음 들고 한 손엔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요. 복음의 복음됨을 설명하고 두 번째,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언약궤를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말씀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서 요단이 갈라졌잖아요. 그거 보여줘라. 그것이요 후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서요 복음을 설명하고 그것에 너희가 일생 말씀 따라가면 나와 같이 될 수 있다 말할 정도로 응답받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기념비를 세워야 될까요? 맞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왜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까? 기념비를 세웠더니 뭐가 됐어요? 그 시대에 듣지 못한 불신자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누가 떨어요? 흑암은 떨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가서 흑암을 꺾겠다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가 스스로 떨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돼 있다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 너는 기념비를 세우라. 그래서 뭐라고 24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4장 24절.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민족이 이 시대가 여러분의 기념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응답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쩌라고요? 아 맞아요. 어쩔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하라는 걸까요? 아, 세우라면 세우시면 됩니다. 아이, 목사님 나도 세우고 싶지요. 맞아요. 세우고 싶지요. 안 되지요.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고요. 됩니다 하면 돼요. 근데 안 된다고 느끼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뭐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삼원을 회복해라.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울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다? 나를 내 걸 놓는 거예요. 내 걸. 내 걸 놓을 수 있는 최고 방법이 뭡니까? 내가 놓아진다고 내가 놓아집니까? 안 놓아지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이번 주 강단을 매일 지금 그 뭘 하면서 아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딱 적어놓고 그것을 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씩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삼오늘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삼오늘이 되어지면요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돌이키고 있는가? 여러분 돌이키세요.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현장을 누구와? 하나님과 공유하세요. 하나님 내 현장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무시기도 정시기도라예요. 내 삶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외쳐야 돼요. 여기 와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 지금 나를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현장에서 그 현장을 누구와? 하나님과 공유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공유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가 가진 것 말고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한테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 네가 정말 나의 능력을 원하면 그 믿음 때문에 네 걸 내려놓는 너의 믿음을 보이라. 여러분 이번 주가요 기념비를 세우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가지시고 가세요. 내가 이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울 거다. 그것이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 그것은 하나님의 기념비가 될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니까. 그래서요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직장을 내려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나의 경제를 내려놨습니다. 왜 직장 내려놓는 게 경제 내려놓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게 돈 내려놓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쓰던 버릇이 있어. 야, 퇴직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은행이 그렇게 무서운 데인지. 아, 은행은 여기 우리 금융팀들, 우리 교육자들 좀 불쌍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갔더니요, 쳐다도 안 봐요. 그 전에 직장 다닐 때는 마이너스 통장 만들라고 난리 피는데 전두선 돼가지고요, 그 간사 때죠. 간사 돼가지고 헌금 좀 하겠다고 500만 원만 좀 해달라 그랬더니 콧방귀 끼는 거 있죠. 목사도 아닌 게 와가지고 전도사라고. 그래서 헌금 못하셨어요. 감사해요.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내려놓은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이번 주에 그 결단이 여러분 현장에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가 기념비가 쓸 수 있는 최고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만한 귀한 응답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